내 밖에서 진짜 잘 나가는 경찰이었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언제까지 쓰레기나 주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김혁사, 김혁사, 무슨 일입니까? 김혁사, 아 이거 이 열쇠 혹시 우리 탈출하려고 그때 그래서 가져온 철창 열쇠입니까? 아니 내 다이어리 열쇠야. 나 옆에 감방 친구하고 교환 일기 쓰잖아. 한번 볼래? 오늘은 방장한테 맞았다. 바나나 우유를 사오다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빵 하나 우유 하나를 사왔다. 맞을 만했다. 사랑하는 4918에게 2785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게 좋습니까? 나는 좋아서 이러고 사냐고. 너 우리가 누명 쓰고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무슨 나고 사나? 우리가 언제 기밀정보도 흘렸어? 내가 언제 기밀정보도 흘렸냐고? 그러니까요. 내가 흘린 건 여행사들한테 흘린 내 매력밖에 없어. 10년만 기다려, 베이비. 아, 지금 뭐합니까, 지금? 조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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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 아주 잘 놀고 있고 덜덜덜 나를 여기에 쳐놓고 계속 놀아. 어차피 오늘이 너희 제삿날이니까. 회장 처리해. 예. 잠시만요 회장. 회장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꼴을 좀 보세요. 그냥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잊어? 잊을 수 있어, 유 회장. 너 잊을 수 있는 놈이잖아. 어? 너 얼마 전에도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랑 헤어졌다 그래서 저 울면서 너 그 길로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또 만났잖아. 어? 너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야 된다며 이 쓰레기야.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사실 우리가 유 회장님을 잡아넣은 거는 유 회장님이 목적이어서 아니라 그냥 유명세 한번 타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 유명세! 유명세 너 잘 알잖아, 못 맞으잖아. 우리도 유명세 못 만났어. 그래서 너도 24시간 SNS를 달고 사는 거 아니야. 좋아요 누르는 거에만 관심 있잖아. 야 이놈아, 좋아요를 누르는 여자를 진짜로 좋아하면 어떡하냐? 어? 그걸 또 거기서 모자라서 메신저로 그 여자를 만남을 주선하고 실물과 프로필이 다르다면서 싹 욕을 하면서 그 여자는 무슨 죄야? 그 여자는 무슨 죄냐고 이쓰대기 같은 놈아. 그 여자들 사이에서 SNS가 무슨 약자인 줄 알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야, SNS 유상무 너는 쓰레기. 우리 정말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도 위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딴소리만 한다고요. 맞아 맞아 맞아. 너도 너무나 잘할 거 아니야 이 선배놈아. 후배들이 힘들게 아이디어 회의하고 있을 때 형님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했을 때 너 그날 얘들아 왔다 와 우리 형님이 정말 아이디어 도와주시려고 왔나 보다 했어. 근데 넌 뭐라 그랬어? 얘들아 빙수의 계절이 왔다. 네 얼음장 사는 거랑 우리가 뭔 상관이야. 어. 그래서 회의 앉혔어. 나 앉히니까도 뭐라 그랬어? 생각났다.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오늘 넌 진짜 아이디어가 나올 줄 알았어. 너 뭐라 그랬어? 마진을 많이 남는 법이 생각났다. 얘들아 얼음을 많이 얹기보다는 그릇 사이즈를 줄이면 돼 그랬잖아. 너 그 길로 또 뛰쳐나가서 남대문 그릇 보러 다니고 앉아있고 돈이 그렇게 좋아? 더러운 상술 좀 그만 쓰면 안 되겠냐. 서민들의 돈 좀 그만 빨아먹고 먹건 엑스파일에 신고할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애드립을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술술 나와? 이 미쳐가지고 일부러 너 회의 참석 안 시키는 것도 있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죽여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오래 살았나 배는 거 없지? 죽여! 회장 잠깐! 회장 너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겠다. 우릴 살려주면 널 데리고 이곳에서 함께 탈출하겠다. 이곳 교도소 의무시된 엑스레이 설비가 없지. 그 엑스레이 설비를 이용하려면 외부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 우리는 그 틈을 타서 탈출하면 되는 거지. 멍청한 녀석,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수로? 우리 경찰이어서 그 정도 알리바이는 쉽게 만들 수 있어. 자, 기록사 잡아. 잠깐 앉아. 유 회장
엑스데이는 뼈야. 알지? 잠깐만. 왜?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거지 같은 놈이고. 하지마! 지금 뭐야? 대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이놈 대본을 읽었나봐. 아, 대본을 읽었나봐. 여기다가 이걸 댔어, 너? 찰리! 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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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와, 와, 와! 한 정도? 와! 아! 아! 괜찮아, 걸어봐. 괜찮아, 한번 걸어봐. 아! 걸어봐, 일어서봐. 아! 일어서봐. 아! 자, 아! 아! 그래, 됐어, 됐어. 근데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지. 그러지 마. 자, 너희들도 같이 가야 되니까 너희들도 부러뜨리자. 아니야, 우린 너 부축한다고 하면 돼. 그럼 내가 너를 부축하면 되는 거죠? 야, 이 멍청아. 날 부축하면 내 키가 작아서 발이 공중에 뜰 거 아니야. 그럼 의심받지? 그렇구만. 재밌지? 아주 똑똑해.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병원 주위에는 교도관들이 쫙 깔렸을 텐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린 하수구도 탈출을 해야 합니다. 병원 하수구? 그래. 그 하수구에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해충들과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몸에 소독약을 최대한 많이 뿌려야 해. 자, 이럴 줄 알고 내가 쓰레기통에 숨겨놨지. 그렇지. 자, 김형사 받아. 벌레 물리면 안 되지. 자, 유 회장 앉아있어. 자, 조금만 참아. 자, 이거 먹고 할 거야. 이거 필요 없어. 자, 그렇지. 아이, 부족해, 부족해. 이걸 언제 합니까, 이거? 이거 시간이 없어. 이러면 벌레에 물리지 않겠구만. 당연히 안 물리지. 자, 파워에 있다고 생각해. 어? 좋아, 이러면 벌레에 물리지 않겠구만. 당연하지, 누가 물어? 더러워서 안 물어. 그렇지. 자, 이제 니들도 자, 돼. 아니야, 우리는 니 뒤에 바짝부터 따라가면 돼. 이걸 누가 물어? 너한테 뿌리고 내가 뒤에 따라갔으면 돼. 이 바보야! 왜? 네가 우리 중에 리더 아니야? 그렇지. 그럼 내가 리더지! 네가 대장이야! 그렇지, 맞지, 그거지. 아이씨, 진짜 뭐합니까? 그것들이 우리 형님을 놀려. 우리 형님이 나와! 아니야, 발 언제 돌렸어? 두 회장! 도둑아, 야! 도둑아! 이러면 너 분명히 걸리게 돼! 빨리 여기 들어가, 숨어! 숨으라고! 에이, 그렇지! 숨어야지. 너 걸리면 더 난처해져. 요즘 우리 교도소에 탈옥을 하려는 놈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니들 감옥을 검문을 했지. 자, 니네 감방에서 이 술병이 나왔어. 이 술병 누구 거야? 저희 아닙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 한 그 어떤 놈도 술 못 처먹어. 아이고. 알겠어? 유 회장 아주 술 실컷 먹겠는데? 술 파티 보내겠어? 그리고 이 선인장 뭐야? 안주도 선인장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핸드폰 이건 무조건 박살내는 거야. 알겠어? 핸드폰은 건들지 마! SNS 해야 돼. 뭐야, 관심종자! 독방에 차라! 안 돼! 독방에 차라! 이놈들이. 형사님. 저요, 박형사. 어? 박나래? 네, 박나래예요. 너 박형사야? 박나래였어? 형사님, 괜찮으세요? 아, 박형사. 어떻게 몸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형사님 구하려고 왔죠. 잠깐만요. 살았어, 살았어. 탈출하려면은 이 사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알았어. 자, 있어요. 자, 빨리 갈아입으세요. 시간 없어요. 그렇지. 아, 박형사 매번 진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갈아입어요. 아, 근데 오늘도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건 뭡니까? 형사님이랑 오늘 저 1주년이잖아요. 에? 뭐 개소리야, 1주년이라니? 형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캔커피 준 날이잖아요. 아니, 근데요.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죠. 형사님이 저한테, 비 맞고 서 있는 저한테 따뜻한 캔커피 건네줬잖아요. 그 캔커피 기억나요? 그거 제 떡이었어. 제 떡이요? 야, 그 경찰청 1층에다 놔둬가지고 형사들이 돌아가면서 다 떨었어 그거. 이거. 너, 아, 이제 알겠네. 너 그래가지고 경찰청 앞에 문 앞에서 너 계속 커피 한잔 마시고 막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꼬여 다 먹은 거야? 지금 두 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탈출시켜준다면서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다리세요. 자, 여기. 뭐 또 있습니까? 어차피 탈출해봤자 신분이 발각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새로 만든 여권이랑 그리고 신분 세탁을 위한 서류들이에요. 필요한 그런 건. 자, 여기다 지장만 찍으면은 형사님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알았어. 법적으로 나는 이제 그 뭐야 이거? 혼인 신고서요. 야 잠깐만 너 잠깐 우리 엄마 이름 왜 여기 있어? 너 언제 찾아간 거야? 목동 사시잖아요. 어? 야 어떻게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 우리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 야 잠깐만 야 어떻게 김숙희 씨 그대로 잡혔어? 이제 둘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허락할 사람이 아닌데 너 어떻게 허락받은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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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어쩐지 우리 엄마가 잠수 타서 지금 4일째 연락이 안 돼. 아니 누나야 같은 놈 아니야 이거. 아 지금 어떡할 겁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일단 제 얘기 잘 들어요. 하수구까지 가는 길에 경비병원 마주치면 무조건 총격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이 방탄 조끼를 입으세요. 방탄 조끼? 무조건 살아서 오는 거예요. 알았어. 밖에서 봐요. 박경사 고마워. 여보. 어차피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기회는 단 한 번이야. 나라와 성공해서 박경사 꼭 보자고. 살아서 만납시다. 그래. 알았어. 아이고 이 멍청이가 녹즙 조끼를 주고 가네. 녹즙 조끼를 주고 갔어. 야이씨. 오늘 이국주 오지나포 방탄 조끼 입고 간대. 아침부터 녹즙 점심부터 녹즙 저녁부터 녹즙 많이 먹고 녹즙 아 이 넓은 데로 혼자 언제 다 쓸어. 아 존슨 씨는 어디 간 거야. 같이 청소하기로 해놓고 정말 틈만 나면 정말 없어져. 김혁사 그래? 오늘이야. 이거 받아. 혹시 이 숟가락으로 오늘 탈옥하는 겁니까? 제육볶음 나오는 날이야. 와, 아 요즘 진짜 겨드서 살만해. 아주 콩밥이 입에 쫙쫙 붙어. 아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아이 누명 쓰고 갇혀있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니 뭐 나라고 그러면 기분 좋게 자? 내가 언제 뭐 기분 무서워서 언제 울쳤어? 내가 진짜 훔친 거라고는 여자들의 마음밖에 없어. 하! 아니 뭐합니까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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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 뭐야 이거? 하! 아주 신이 나셨구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유회장, 유회장. 나를 이런 데다가 잡아쳐놓고 니네 두 놈들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 죽여. 네. 아, 잠시만요. 유회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사실 우리가 유회장님을 표적 수사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얻어걸린 겁니다. 예. 그걸 나보고 이해하라고? 아유 왜 이해 못해? 유회장도 연애할 때 잘 생각해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막 미친놈처럼 다 던져놓고 그중에 막 하나만 걸리기만 걸려라 이거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너 그런 식으로 하잖아 더럽게. 아니 얼마 전에도 우리 깜스 그냥 다 횟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여정오버한테 아이고 이거 더러워서 안 먹었다. 뭐 저리. 사실 저희가 유 회장님을 잡아가지고 실적 올려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 아니야 너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어. 너도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SNS에 그 말도 안 되는 유상무 잘생겼다 이벤트 이런 거 하잖아. 사람들이 어떤 미친놈이 네가 잘생겨서 눌러갔냐 그거는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를 달라고 그랬지. 너 그걸로 한 10억인가 날렸다고 그랬지. 그걸로 네가 성형을 했어봐. 네가 성형을 했어봐. 대리군 네 거야. 김수현 이민호가 아니라고. 태양의 후예 주인공은 누구였겠냐. 정신 차려. 태양의 후예 주인공이 누구였겠어. 진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송중기야. 아 그래? 아, 진짜 뭐니? 사실 아니, 우리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쳤다고 범인 잡는다고 위에서는 우리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딴소리만 한다고요. 너 알잖아. 너 잘 알잖아. 아니까 그만해. 그래 아니야 들어야 돼. 우리
아니 아이디어 회의하고 있을 때, 아이디어 개발하고 있을 때 너 옆에서 뭐 하고 있어? 너 니네 집 빙수 신메뉴 개발하고 있잖아. 어? 우리 두 번 웃길지 세 번 웃길지 고민할 동안 너는 빙수 위에 딸기를 두 개 얹을지 세 개 얹을지 그 고민을 하고, 그것도 마지지 안 담는다고 하나를 잘게 썰어서 펼치면 사람들이 많게 느낄까? 이러고 있고 뭔 소리야! 깨끗하게 돈 벌 수는 없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돈이 그냥 그렇게 좋아 네 죽을 때 다 가져갈 거냐? 미쳤어! 그만해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진짜 죽여. 이것들이 너무 오래 살았나? 어? 죽여! 잠깐! 유 회장, 내가 유 회장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지. 우리 목숨을 이곳에서 살려준다면 널 데리고 함께 탈출하겠다. 탈출을 시켜주겠다. 무슨 수로? 이제 외부 치과 검진이 이곳 교도소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때 진료자를 빙자해서 호송 차량을 타고 탈출하면 돼. 바보 같은 소리! 난 이렇게 이빨이 멀쩡한데. 우리 경찰이야. 우리가 그 정도 알리바이도 없었을 것 같아. 김영사 준비해. 회장 잡아. 자, 여기 앉아. 알리바이야 만들면 되지. 자, 유 회장. 아, 자, 조금 다큼할 거야. 어? 자, 아, 너는 왜 이렇게 입도 못 생겼냐? 어? 자, 아! 자, 이거 보이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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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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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이제 뺐어. 네? 괜찮아. 끝까지 나를 안내해줘야 되니까 니들도 입 벌려. 아니야, 우린 그냥 스케일링 받는다고 하면 돼. 그럼 나도 스케일링 받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 멍청아! 셋 다 치석 있다고 하면 의심 받을 거 아니야? 그렇구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치과 건물 앞에 교도관들이 쫙 깔려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의 창문으로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으로 밧줄을 만들어서 탈출해야지. 아, 빨리 유 회장 옷 벗어. 그래? 빨리 벗어. 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어. 빨리 벗어서 옷을 묶어야 해. 그렇지. 바지도 벗어. 바지도? 그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해. 도와야지. 그렇지. 빨리 벗어. 탈출을 위해서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빨리 런닝 셔츠도 벗어. 아, 이것도? 그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해. 그렇지. 양아치 같은 놈. 자, 여기 있어. 그렇지. 어, 자, 이제 너희들도 벗어. 아니야, 2층 건물이라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그러면 남겠어. 이렇게 위에 것만 벗으면 되는 거 아니야? 멍청아! 셋 다 벗으면 의심할 거 아니야? 그렇구만. 야, 진짜 뭐합니까? 나는 캐릭터가 바보야 뭐야. 이것들 우리 형님을 놀려. 얘들아 뭐해? 그냥 죽여! 안돼! 안돼! 제발! 살려줘요! 뭐야? 뭐야? 아, 교도관이다! 교도관! 죄송합니다. 빨라퉁이 높구만. 요즘 우리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한다는 놈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이 빨래통에서 사복을 발견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너 뭔데 먹고 있어? 너 탈옥하려고 했지? 너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 안 해! 나 아닌데. 아~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하라고! 너 이거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안에 숨겨놓은 이거 뭐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자꾸 여기만 쏘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똑바로 쳐놔! 가만 안 두겠어! 넌 내가 끝까지 널 가만 두지 않겠어! 잠겼습니다! 잠겼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박형사! 너 박나래 형사야? 저 박형사예요! 어? 박나래 형사! 박형사! 형사님 괜찮으세요? 아, 박형사! 아, 진짜 고마워. 아,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형사님 구하라고 왔죠. 나 진짜 박형사 미안해. 내 진짜 박형사한테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하고 내 해줄 게 없네. 해줄 게 왜 없어요? 이게 미쳤네 이게 아주. 어? 주름이 감자. 아! 아! 미쳤어 이게 아주. 어디 쓸 데가 와. 진짜 수치스러워 죽겠어. 빨리
탈출해야죠. 아니, 근데 이미 존순왕이 세웠던 계획은 유 회장한테 들통나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저한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야? 자, 박스 봐도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안에 키가 있어요. 그 키는 외부로 연결된 창고를 열 수 있죠. 2키로 탈출해요. 야, 근데 이거 비밀 장치가 걸려있어. 이거 번호 어떻게 푸는 거야? 번호 뭐야? 비밀번호요? 형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웃어준 그 날짜요. 그날? 형사님이 저 보면서 웃어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형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몇 월 며칠인지 형사님 기억하죠? 알게 뭐야, 내가 그걸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이 자식아. 알게 뭐야. 어? 미쳤어? 이거 빨리 번호 말하라고 이 자식아. 그럼 그때 왜 웃었었어요? 널 보고 누가 안 웃어 그럼? 뭐요? 아니 개떡같이 생겼는데 그럼. 뭐요? 수컷 같은 놈이 여자 치마 두르고 있는데 그럼 누가 안 웃어? 뭐라는 거야? 미쳤어 이게. 아. 박형사, 박형사, 박형사 괜찮아? 미안해. 저 괜찮아요. 괜찮으면 더 맞아. 뭐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뭐야 안테나야?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안테나야 뭐야? 머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본부랑 연락하는 거야? 와이파이예요. 이럴 시간 없어요. 좀 있으면 군대 시간이에요. 자, 전동기를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저기 벤치 밑에 철창살을 뚫고 탈출하는 거야. 아시겠죠? 전동기를요. 고마워. 만나서 봐요. 고마워. 조선씨 빨리 이 나사못을 빨리 빼야 돼요. 이 나가면 박형사한테 이은혜는 꼭 갚자고. 자, 아이고 드라이기를 갖다 줬네 이 멍청이가. 드라이기를 갖다 줬어. 이 멍청이가 사람 살리려다가 우리 스타일을 살렸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놈의 교도소에서는 뭐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거. 김형사! 김형사! 아 조수씨! 아 거기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잘 봐. 오!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열었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열었어요? 이거 봐. 내가 한 달 동안 작업장에서 요것만 깎았어. 요 열쇠들만 있으면은 우리 교도소에서 못 여는 문이 없어 다 나갈 수 있다고. 자, 이제 우리 억울하게 누명 쓴 것도 오늘로서 끝입니다. 됐어. 유대차. 여보세요. 예, 교도소장님. 예. 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예, 전체 다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있어요. 됐다. 예. 아, 비밀번호는 24자리예요. 예. 아이 뭐 다 됐고 그 열쇠로 뭐 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당장 갖다 버리세요. 야 임마, 아 이걸로 열 수 없는 게 왜 없어? 이걸로 뭘 열 수 있는데요? 여자들의 마음.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너 담배 피냐? 아이고, 아이고, 유 회장이다. 탈탈탈탈탈탈. 나를 여기에 가둬놓고 아주 신들이 나셨구만. 유 회장, 유래 두 사람들 여기서 살아낸 걸 생각하지 마. 처리해. 잠시만요, 유 회장님 잠시만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 회장님 사건을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증거? 증거 따위가 뭐가 중요해? 증거가 중요하지. 증거 얼마나 중요한지 너 잘 알잖아. 너 얼마 전에 후배들이 물어봤지. 형님 연애관이 어떻게 되냐고. 너 그랬잖아. 얘들아 안 걸리면 그거 바람 아니다. 어? 증거가 없는데 지들이 날 어떻게 잡을 거야. 너 이랬잖아. 이게 네가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면서. 와 나 그때 진짜 그렇게 더러운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 아 진짜 궁금한 게 일주일은 7일인데 어떻게 8명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 더러운 문어발 시기였네. 말해요. 유회장님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시에 실적을 올리는데 미쳐서 그랬던 겁니다. 뭘 미쳐있어? 미쳐있잖아. 사람이 미치면 얼마나 간절한지 알잖아. 그쵸. 너 요즘 뭐에 미쳐있어? 나는 오직 개그에 미쳐있지. 거짓말! 넌 SNS에 미쳐있어!
너 SNS에 미쳐있어. 얼마 전에도 미친 사람처럼 SNS 하고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자빠졌는데 거길 또 SNS에 찍어서 올리고 자빠졌네. 유상무 상무가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걸 올렸어? 너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갖고 왔어. 우리 허언증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해야겠어. 너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너 네 자리에 피난 걸 왜 올린 거야? 아이 극혐사진이야 이거. 너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 누르면 뭐하냐. 동료들이 다 너 싫어하는데 SNS에 왜 빌어먹은 싫어요 버튼 없는 거야. 손가락 이것만 있고 이거 왜 없냐고. 너 그래도 내가 참 기분 좋은 거는 저런 거 찾은 거 보니까 내 팔로워구만. 그만해. 너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 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너 왕이었을 거네. 그렇지. 왕이지. 세종. 아니야. 고종. 아니야. 넌 관종이야. 뭔 소리야. 저희도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범인 잡는다고 휴일 반납하고 그러고 범인 잡다가 억울하게 여기 갇혔지만 위에서는 우리 신경도 안 쓰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위에서 네가 잘할 거 아니야. 너도 선배잖아. 아, 나 어쩐지로 우리 주말에 회의하는데 나와서 회의 같이 하나 싶었어. 15분 지나니까 너 형 잠깐만 갔다 올게. 너 어디 있었어? 그 길로 북핵 갔잖아. 북핵에서 니들 빙수 직원들 그 얼음쟁이들 워크샵을 왜 북핵에서 가가지고 또 도라이 같은 짓을 했어. 거기서도 SNS를 했어. 데이터 요금이 무섭지도 않냐 이놈. 또 했어. 가관이야. 뭐야 시인이야. 하늘 바다 그대는 없다. 회의 시간에 네가 없어. 회의 시간에 선배란 놈이 없어. 너 녹화 날 와가지고 뭐 했냐. 딸랑 녹화 날 와가지고 그러고서는 얘들아 재밌는 부분은 정말 재밌는데 재미없는 부분을 조금만 더 보강했으면 좋겠어. 동네 개도 할 수 있는 얘기들. 전 코너에 다 통용되는 얘기들. 저 다비비는 저 여자도 아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 어디서 많이 봤나 했대. 내 팔로워인가? 안 했대요. 대부분 다 맞는 얘기지만 당연하지. 우리가 다 했으니까 조사들. 관종놈아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죽여 진짜 죽여. 안돼 이거. 잠깐만 우리를 살려주면 널 이곳에서 데리고 탈출하겠다. 어쩌려고 그래. 이곳에서 탈출시켜주겠다. 이곳 교도소 식당은 하역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하지만 중간에 문이 잠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식당 환풍구를 통해서 우린 나가야 해. 바보 같은 소리. 환풍구는 엄청 좁아. 내가 지나갈 수가 없지. 그럴 줄 알고 우린 알리바이를 다 준비해놨지. 내가 작업장에서 자동차에 쓰는 윤활유를 가지고 왔어. 아 그렇지. 그걸 뭐 그렇지. 위회장 준비해. 옷 벗어. 자. 그걸 내 이걸 다 벗어? 그럼 회의 안 나오니까 티라도 벗어. 또 요행을 바라냐. 더러운 상인놈. 그래 윤활유를 바르면 되는구만. 그렇지. 알았어. 아주 애끼없이 갈래. 알았지. 유 회장 여기 봐봐.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받으면 환풍구를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구만. 너 북핵 갔을 때 우리가 짠 거야. 그래 좋아. 이러면 환풍구를 빠져나갈 수 있겠구만. 그렇지. 자 니들도 같이 가야 되니까 옷 벗어. 아니야. 네가 밖에 나가서 문 열어주면 돼. 그러면 제가 바르고 나가서 문 열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자, 이 먹자! 셋 다 바르면 너무 느끼하잖아. 느끼할 수 있지. 그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환풍구 끝에는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는 열 감지 센서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통과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의 체온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아니 무슨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하지. 얼음! 내가 식당에서 다 공수를 해왔어. 그렇지. 사람의 체온을 떨어뜨린다. 아니야. 그렇지. 자, 역시 잠깐이면 돼. 자, 그렇지. 뭐 여기다 오마나 아니야 저 벌려봐. 그렇구만. 하주연소의 열을 잡아봐. 자발자 시켜. 그래요. 그렇지. 하주연소 시간은 그렇지. 와. 좋아. 어때? 괜찮아? 그렇다면 이들도 체온을 떨어뜨려서 같이 가면 되지. 자 벌려봐. 맞아. 왜?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돼.
아 진짜 뭐합니까? 이것들 아까부터 우리 형님을 놀려. 아, 제발. 얘들아 잡아. 맞아. 맞아. 잠깐만. 소장이다. 소장. 뭐야 소장님이야. 너 뭐야? 너 뭔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자빠졌어? 너 왜 그래? 지금 옷이 왜 이렇게 다 젖어 있어? 이거 더워서 흘리는 땀인데요. 그렇게 더우면 냉동 창고에 차나. 차나! 와! 자. 니들은 뭐야? 뭔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 아주 의심스러워.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몸수색을 시작한다. 당장 바지 벗어! 너 박나래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누가 몸수색 하는데 바지 벗으래? 옷 벗으라 그러지? 야 대한민국에 바지 벗으라는 놈 너밖에 더 있어? 그래요? 너 또 우리 도와준답시고 이상한 짓 할 거면 너 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사님이 도와주려고 여기 탈출에 필요한 지도도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도 보세요. 이거 진짜 지도네. 진짜네. 야 근데 왜 우리 접선 지점에 좌표가 없어? 접선 좌표 뭐야? 좌표는 형사님이 처음으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준 그 날짜예요. 뭐라고? 어디 가? 어디 가는 거야? 그날은 강력 2팀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저에게 형사님 말없이 뒤따라 주셨어요. 아, 어디 가냐고 자꾸. 너 어딜 보는 거야? 저 그때 모르는 척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형사님 저 걱정돼서 따라온 거 맞죠? 네가 내 지갑 훔쳐갔잖아. 네가 훔쳐갔잖아 이 도둑놈아. 내가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 그 집까지 따라간 거 아니야? 뭐야 그러면 그 손에 있던 거 그거 뭐 빨간 상자는 뭐야? 그거 반지 케이스 아니에요? 벽돌이었어. 예? 빨간 방송블록 벽돌이었다. 아, 뭐요? 네 주사 있잖아. 무슨 주사가 있어 내가? 뭐 네가 주사 갔어. 너 얼마 전에 합정역에서 나랑 술 먹고 너 그때 어떻게 했어? 팬티 스타킹 안 해도 너 치마 이렇게 막 씹어놔가지고 내가? 아, 그래 막 침 흘리면서 막 쫓아왔잖아. 내가 무슨 소리 하지 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보면 또 내가 거짓말쟁이 줄 알잖아. 무슨 소리 할 거야? 거짓말 할 거야? 너 진짜? 아니, 너 다음날 사과 전화했잖아 나한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잖아. 맞죠? 도움을 지금 이럴 시간 없습니다. 박 형사 뭐야? 우리 탈출시켜준다면서. 알았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알았어. 뭘 준비해 근데. 일단 이게 뭐야? 뭐가요? 뭐야 개인기야? 뭐야? 개인기라니요. 뭐가요? 해봐. 뭐가요? 해봐. 들어간다. 뭐가요? 야 대세야. 네? 예능 대세. 아 예? 야 너 개인기다. 무슨 개인기요? 어, 봐. 이거 봐봐. 어, 무슨 개인기야 해봐. 무슨 개인기요? 어. 신기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애 같아. 아 근데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지. 너 근데 왜 이러고 온 거야? 너 마실 나가냐? 무슨 뭘 무슨 마실이 나가요? 아 진짜 무서워 죽겠어.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탈출하다가 만약에 그 교도관에게 걸리면은 근처에나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누가 봐도 착각할 수 있도록 바로 AOA 사련으로 분장하는 거예요. 봐요. 누가 봐도 사련 같죠? 설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사련이 아니라 우연 같아. 우연이라니요? 너 얼굴 분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 야 가만히 있어 봐봐. 내 이렇게 있으면 너 지금 인류의 진화 과정이야. 알지? 너 김영삼까지 이렇게 합치면 너 국사 측에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너 그리고 앞니 노란 거 이거 분장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너 과자 내 각을 좀 하고 와. 아 꾸렁대나 죽겠어. 꾸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누가 봐도 사련이구만. 내가 사련인 거 내가 사련인 거 보여줘요? 아 증명해 봐. 너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알았어요. 음악 주세요. 아, 어디가? 진짜 뭐하는 거야? 걔 그만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야 오늘 한 것 중에 이거보다 이게 더 더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진짜? 탈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 일단 제 얘기 들어봐요. 뭐야? 큰 길가로 나가면은 아마 철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절단기로 철문을 자르고 나가세요. 아 절단기? 예. 저는 누가 봐도 사령 같으니까 정문으로 나갈게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밖에서 봐요. 네 맘대로 해. 알겠어요. 아, 분명 저거 100% 저기 밖에서 봐요. 그래. 아이고.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주. 잠깐, 철조망 부터 끊어야죠. 됐어. 드디어 김영사, 이 철딱지만 있으면 우린 나갈 수 있어. 아이고, 연타 집게를 갖다 줘도 이 뻥쳐이가 연타 집게를 갖다 줬어. 아, 우리 박형사 연탄 불고기 해 먹을 때 고기 절단기로 자르고 앉아 있거든. 아유. 네?